아니 30년 전에 나온 고물 게임기를 30만원씩이나 받아 처먹겠다니 이거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? 1년 묵히는데 뭐 만원인가요? 이 사람들 연락처를 기어이 알아내서 연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제맥스 V 아시죠? 알면 아셉니다. 한 고전 게임 동호회의 연세지긋하신 겜도커 아재들이 만든 인디 개발팀이 있어요. 이 아재들이 제맥스 미니라는 제맥스 V의 복각판을 2018년 12월에 내기로 했다네요. 복각! 사라져 없어진 걸 그대로 재현해내겠다는 거지요. 마치 불타 없어진 남대문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처럼요.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고전 게임 수집가들은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기사를 본 일반 게이머들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. 28만 5천원 가격 때문이죠. 500대 한정 판매라고 했으니 이 제작자들은 무려 1억 4천이 넘는 돈을 벌어먹겠다는 얘기였습니다. 더 이상 게임 소프트도 발매되지 않는 나온지 30년도 더 된 퇴물인걸 생각하면 28만원은 확실히 비싸 보입니다. 최신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가 30만원 안팎, 플레이스테이션4가 40만원 남짓인걸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가격을 받으려는 건지 조사해봤습니다. 원가를 알아야 얼마 남겨 먹는지를 알 수 있겠죠? 조사해본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. 일단 케이스부터 보죠. 플라스틱 케이스를 찍어내려면 금형이 필요하지요. 근데 이 금형값이 좀 비싸더라고요. 게다가 제믹스의 케이스는 전부 다 곡선 형태라서 또 이게 초보 금형사로는 안되고 컬러도 여러 개라서 가격이 마구 뛰더군요. 금형비 5천만원. 500대 판매니까 대당 10만원이 이 플라스틱 껍데기로만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. 이 단순한 플라스틱 볼펜 뚜껑의 금형비만 해도 수백만원이 든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몇백원이면 볼펜 한 자루를 살 수 있잖아요. 이 금형 하나로 수십 수백만 개의 볼펜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. 이 규모의 경제라는 놈 때문에 소량 생산일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제믹스 미니의 제조 원가가 대당 얼마나 드냐? 최소한으로 잡고 계산했는데도 21만원이 넘어갑니다. 그래도 28만 5천원에 팔아처먹겠다는데 최소 대당 7만원, 500대니까 총 3,500 남겨먹겠다는 거 아니냐? 와우, 3,500만원! 이게 차 한 대 값입니다. 돈 벌기 진짜 쉽네요. 두 당 얼마 떨어지나 봤더니 개발 참여자가 11명입니다. 한 명이 320만원을 남겨먹네요. 개발 기간이 한 9개월 되니까 한 명이 한 달에 한 35만원?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당 매달 수십만원이나 남겨먹는 건 맞지 않습니까? 근데 까먹은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유통 비용이 들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본체에 내장된 게임 10개의 라이센스 비용까지 계산하니까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네요. 아니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데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? 뭐 좋습니다. 아마추어의 소량 생산이라서 비싸졌다,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구라가 아닌 건 뭐 알겠습니다. 하지만 생산자 입장을 우리 소비자들이 이해해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어쨌든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. 젤다 야숨, 마리오 오디세이를 할 수 있는 최신 닌텐도 스위치가 32만원인데 더 이상 게임도 안 나오는 30년 전 도트 그래픽의 틀딱 게임기가 28만원? 이게 가성비가 헬이라는 건데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 28만원이 아니라 28,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요즘 세상에 훨씬 화려하고 발전된 게임들도 다 공짜로 깔아서 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따지면 제믹스 게임의 가성비는 도리어 유저가 돈을 받고 해줘야 될 수준이죠. 단, 가성비로만 따지자. 이건 공산품이 아니라 골동품이나 복각품 개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실제 사례를 볼까요? 슬램덩크 농구공 복각판이 나왔답니다. 뭐 기능이야 그냥 농구공이겠죠. 근데 20만원이랍니다. 세이코에서 1960년대 시계를 복각했대요. 그 옛날 시계가 5천만원이랍니다. 애초에 골동품이나 복각품은 가성비 개념에서 접근하면 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허무하게도 제믹스 V 중고품이 중고나라에 올라오기만 하면 30만원 넘는 가격으로 팔리더군요. 여긴 애시당초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되는 영역인 겁니다. 아니 규모의 경제라면서 어차피 금형도 파놨겠다, 더 찍어내면 더 싸질 텐데 왜 딱 500대만 찍고 끝냄? 저도 궁금했습니다. 혹시 일부러 물량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? 다오기술, 키움증권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시총 1조짜리 큰 회사입니다.
웬 덕후아재들이 게임기 복각하게 권리 빌려달라는데 귀찮아할 법도 하죠. 근데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이게 설득이 통해서 기어이 허락을 받아냈답니다. 근데 딱 500대까지입니다. 뭐 500대만 하시고 더 귀찮게는 안 하시는 걸로.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. 권리자가 GMM이 그렇다는데 뭐 방법 있나요? 사실 제작자들한테는 500대도 많다고 하네요. 제작자들 전부 생업이 다 따로 있고 직접 간의 수공업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를 더 줘도 더 만들 여력이 없답니다. 공장에서 찍혀나오는 건 케이스가 전부더군요. 나머지는 다 손으로 나사 조율감에서 직접 조립해야 된답니다. 파면 팔수록 모르던 부분이 보였습니다. 비싼 값을 받는다고 해서 욕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. 우리나라에는 작품이 없고 상품만 있다 라는 말이 이해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감성, 추억, 수제품 이런 아날로그적 가치들에게 가성비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조롱하고 난도질하는 이런 분위기. 아무리 가치 있다 한들 과연 누가 돈 안 대고 욕만 먹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? 그저 최적의 가성비로 찍혀나오는 질 좋은 양산품이나 사고 파는 게 이곳에선 욕 안 먹고 사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.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인터뷰였습니다. 이분들이 회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. 그래도 최소한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니었고 게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. 주식백과는 언제나 살아있는 양질의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발로 뜁니다. 좆댓구로 응원해 주십시오. 좋아요, 댓글, 구독입니다.